기차 소리가 나네. 버스는 또? 응. 올 수 있어 여기? 반대편에서 본 모치코 랜드입니다. 모치코 레트로 타워와 근현대 느낌의 건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치코 랜드 연락선인데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21시까지 있어요. 18시 50분에서 7시 10분 거 정도 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모치코 레트로요. 옛날 건물이 딱 7층의 디자인인데 레스토랑 건물도 잘 보이고요. 지금 모치코 랜드에서 반대편으로 보이는 바다 정도 또 하늘이 개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좀 스태프분들을 보고 또 오랜만에 일본에 와서 그런지 또 재밌게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덜 힘듭니다. 근데 내일 일어날 좀 자신은 없는데 재밌습니다. 자, 여기가 블루윙 다리. 이거는 블루윙 다리입니다. 이게 원래 개폐도 되는 건데 지금은 닫혀 있어서 쉽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 친구 있는 쪽으로도 가보려고 하고요. 바나나 포스트. 여기서 사진들 많이 찍으시던데. 유명한 것 같네요, 여기도. 모치코 레트로 타워 가기 전에 미나토 하우스라는 기념품 샵이 있는데 여기 가서도 구경하시고 하고 유메 타워로 올라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30층으로 가서 티켓을 발급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또 한 번 당황했던 게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려오는 사람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어주셨습니다. 기차 소리가 나네. 기관사가 뭔가 설명해 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또 뚫려 있어가지고 풍경 보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아까 그 케이블카도 엄청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뷰가 너무 좋았는데 이 모치코 랜드 타워도 엄청 기대되거든요.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뷰가 엄청나다. 설명이 된 대로 그대로 위로. 한양항공에서 탔던 케이블카도 여기서 보이고 아까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은 그대로 다 보이네. 30층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또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멋진 뷰를 구경하고 가네요. 여기도 무조건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좋은 기억 가지고 돌아갑니다. 뿅. 데프콘을 닮은 녀석들.
뭐가 써있는 거? 아, 카이크 플라자. 저도? 카이크 플라자. 와, 지금 이 바나나맨들 앞을 지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플라자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고 또 다른 데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한번 가보고 이렇게도 가볼게요. 신기한 거 엄청 많다. 소세지. 아, 여기는 연말. 9층도 구경을 한번 가볼게요. 깜깜한 곳인가? 뷰 너무 좋고, 여기는 레스토랑입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왔나 보네요. 플라자 동관을 간단하게 구경을 하고 본관으로 갑니다. 소박하게. 잡화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아이스크림 한번 먹을까? 바나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저희 이 자식을 하나 샀습니다. 파워스터 무속자판기입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처음 봤는데, 와, 신기하다. 저기는 자파삼장인 것 같고, 와, 너무 예쁘다. 어? 뉴발란스 온 거구나? 여기 다 촬영 안 되는 데가 많아서 밖에만 좀 구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레트로한 상점들도. 와, 여기는 그 악뮤 2차역이 개구리를 엄청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기 완전 개구리 천국이네. 개구리 천국이네 진짜. 이찬씨 여기로 구경 오셔야 될 것 같아. 헤어프라자 2층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상점 안에는 못 들어봤는데 상점 안에 구경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2층은 또 뭐가 있는지. 아, 이건 뭐 여기도, 아, 음식하는 음식점이에요. 텐동 같은 거 판다. 소바라. 이것저것 정말 맛있게 많이 파네요. 마린랜드. 아, 뽑기 하는데. 아, 여기 오면 뽑기 하나 하고 가야 되는데. 스위치를 팔아? 스위치를 뽑을 수 있어, 여기? 역시 뽑기의 나라는 클래스로 다른 거지. 아까 그 보석도 신기했는데, 이 보시면은, 일단 명품 코치, 그 다음 지샵, 스위치가 있어. 야, 뽑기 상품으로 스위치가 있어. 와, 신기하다. 방석사나 풍선이가 각도가 중요하니까 옆에서 봤을 때. 아, 아깝네. 당했네. 오늘은 안 하는 거 같고. 명란 프레즈도 하나 샀어요. 6개씩 팔아가지고, 아, 이거 8,800원이나 줬는데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는 거니까 집에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치코 레트로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에가 더 이쁜 것 같네요. 밤에 노을과 한계 지면서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조명도 엄청 이쁘네요. 밤이 되어 카문 연락선을 타고 다시 시몬호세키로 이동하려 합니다.